안녕하세요 여러분, 후리라이프의 훈입니다. 예, 오늘도요 오롯이 영상이 될 건데요, 예, 여러분들 썸네일 보셔도 다 알겠지만 예, 엄청 긴 예, 생선이에요. 이것도 한국에도 있죠, 갈치죠. 한국말로 하면 갈치인데 예, 제가 생선을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예, 이렇게 사왔는데 일단 가격이랑 이름, 여기 이제 일본어로 하면 이제 이게 타치오라 그래요. 타치오 갈치인데요. 예, 두꺼운 카타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두꺼운 칼이라는 뜻이에요. 엄청 큰 칼. 그래서 참 신기해죠.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알고 보면은 참 재밌어요. 그죠? 왜냐면 두꺼운 칼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름 아주 심플하게 붙은 건데요. 예, 이제 보면 토쿠시마라고 이제 토쿠시마라는 데서 잡힌 거고요. 그리고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1382엔입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이름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한문 공부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만 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생선이요. 갈치. 이야, 때깔 좋습니다. 진짜 칼같이 보여요. 그쵸, 여러분? 자, 그럼 이걸로. 자, 그럼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 가. 자, 그럼 여러분. 가실까요?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이 위에서 찍어야 돼요. 왜냐면 다 안 들어가요 화면에. 너무 길어가지고. 자, 여러분 바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아주 신선해요. 아주 신선해. 잘라보면 압니다. 이렇게 잘라보면은 단면이 보이죠. 이렇게 뭐 벌써 색부터가 다릅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고요, 탱글탱글하고. 예, 뭐 아주 신선해요. 알이 들어있습니다. 알이. 와, 알이 들어있어요. 따로 따로 이건 또 따로 다른 요리 해가지고 조림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뱃살은 다른 요리에 쓸 테니까요. 요거는 오늘은 생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롯이까지 다 끝냈거든요. 살이요, 탱글탱글합니다. 아주.
예, 제가 예전에 도미 영상에서 올렸을 텐데요. 그 야키시모즈 꿀이라는 그 예, 써는 법이거든요. 먹는 법. 예, 일식에서는 보통 예, 그런 식으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껍질을 같이 먹을 때는 이런 식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살짝 요 위에만 익혀가지고 먹는 거예요. 이걸 야키시모즈 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몰입스킨 해볼게요. 몰입스킨 담아볼게요. 이거를 오늘은 그냥 좀 이렇게 길게 한번 담아볼게요. 왜냐면 그 갈지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끔은 자,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사시미니까요. 혹시 간장에다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어우, 굿입니다. 굿. 쫄깃쫄깃하고요. 그리고 아부리 했잖아요. 그래서 그 향이 참 좋아요. 아부리 향이 살짝 그을린 듯한 느낌, 그쵸? 맛있다. 어우, 그을 향이 장난 아닙니다. 어우, 확 올라오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완전히 그냥 회예요. 회 보세요. 살이 하나도 안 익었어요. 요 위에만 익은 거예요. 여기 윗부분만 안 보이네. 다시. 요 윗부분만 아부리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심이에요. 생 보시나? 이번엔 좀 두 개를 같이 한번 먹을게요. 두 개. 두 개 도전. 야, 될래나? 두 개 도전. 아,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자. 아. 이게 두 개를 먹으니까 입에서 두 배로 맛있어요. 아우. 당연한데. 당연한 말을 하고 있죠? 예, 참 이상한 말 하고 있습니다. 예, 맛있어요. 무엇보다 이 그을린 향이 참 좋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시미로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먹는 것도 있다. 그런 건 이제 제가 예, 공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야키시모즈 끓이라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예, 오늘은 어디까지나 이게 아주 신선한 갈치가 이렇게 손에 들어와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사시미를 해본 건데요. 예, 여러분들도 신선한 갈치가 손에 들어오면은 꼭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